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나요? 크리스마스 파티 한번 하려고 식재료를 사러 왔습니다. 고기 안 사고? 이번엔 좀 달라. 고기 할 줄 알았지. 이번엔 좀 달라. 와, 뭔데 이렇게. 전복 어떻게 팔아요? 세 마리 만원입니다. 오늘 커져. 요거 주세요. 뭐 하시려고요? 이거는 비밀. 재료들을 보면은 대충 힌트가 나오잖아요. 제가 뭐 만들지 한번 1초 한번 해보세요. 무엇이 저기 줬어? 이거 안 했죠? 한 두 분. 여기요. 이거 오징어 두 마리 주세요. 콩으로 이거 진짜 크다. 달고기는 여기 달고기 두 마리 그냥 손질하지 마시고 그냥 주시겠어요? 네. 요거 하나랑 요거 두 개요? 네. 일이 없는 가족으로 되어 있고 내장만 딸게요. 근데 손도가 솔직히 좋진 않네. 여기가 좀 물렁물렁해요. 와, 여기가 굉장히 지금 가시가 많아요. 특히 이쪽 굉장히 단단한 가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둥글둥글한 고래충들이 얌전히 자고 있네요. 움직여요, 그렇죠? 예. 좀 속은 없는데 겉에는 항상 이렇게 있어요. 먹이활동을 왕성히 했다라는 증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시장이랑 마트를 돌면서 제가 원하는 재료를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해산물 대환영 파티라고 해야 되나? 자, 이제 크리스마스 앞두고 크리스마스 기분을 한번 내보려고 해산물을 이용한 파티 음식을 준비할까 하는데 어떤 음식이 될지 대충 예상이 되시나요? 아니요. Nope. 홍합, 모시조개, 전복, 오징어, 타이거 새우. 자, 그리고 지난번 동해안 시장을 돌면서 먹다가 남은 요 대구 횟대, 그리고 달고기. 해산물값만 한 8만 7천 원이 들었고요. 이것저것 하니까 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걸로 뭘 할 거냐면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면 뭐다? 바로 해물탕을 만든다. 그런데 그냥 해물탕을 만들면 재미없죠. 해물탕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 내기에도 조금 애매한 감이 있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싱싱한 해산물로 파티 음식을 즐기기에 아주 좋은 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너무너무 만들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프랑스식 해물탕. 세계 3대 수프의 하나인 부야베스입니다. 그리고 냉동 해산물 믹스 같은 거 때려 붓고 끓이면 돼요. 근데 이왕이면은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요, 정석에 가까운 부야베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처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거 만들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가는 겁니다. 리얼로 가는데 어차피 오늘 이따가 이제 게스트 세 분이 올 텐데 실험 대상이 되겠죠. 자, 이 달고기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 쪽 또는 제주도 쪽 따뜻한 바다에 사는 물고기죠. 서양에서는 스테이크 재료로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보시다시피 몸통에 커다란 달무늬가 있습니다. 이게 흰살 생선이고 깔끔하고 담백해서 맛이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프랑스의 이 부야베스에도 이 달고기가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은 이거 구하기 힘들면은 대구살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횟대를 썼는데요. 이건 대구 횟대. 횟대류 중에서는 고급 어종인데요. 이거는 익히면은 보고살처럼 단단해집니다. 흡사이자 닭고기 맛이 나죠. 근데 제가 이걸 왜 넣냐면은 뼈가 국물을 엄청나게 맛있게 내요. 그래서 생선 육수를 쭉 뽑아야 되는 요리 특성상 육수가 잘 뽑히는 생선을 또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구하기 힘들면 우럭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달고기 알은 따로 빼서 알 파스타 먹어볼게요. 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뽑아내면 다리는 다른 음식에 쓸게요. 펜넬입니다, 펜넬. 와, 향 죽인다. 이국적인 향이다. 이거 넣으면 진짜 맛있겠다.
양파와 무의 중간 정도의 식감인데 약간 되게 향긋합니다. 진짜 대파는 흰 부분만 잘라 쓰고, 이거는 육수 릭이라고 있어요. 릭 서양식 대파인데 그거를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가 힘드니까. 아, 진짜 푸짐하다. 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올리브 오일. 어쩜 이렇게 꼬는 것도 어색하게 꼬아. 새우 껍데기 대가리 2초. 무시 조개를 넣습니다. 화이트 와인. 홍합을 다 붓고 화이트 와인을 넣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넘칠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 모시조개만 넣고요. 와, 이 국물 봐. 새우 껍질에 대가리에 모시조개 제대로지. 얘들이 입을 열면서 조개즙을 확 뱉어야 여기 조개육수가 뱉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선육수와 조개육수를 합치는 거지. 그랬을 때 이 시너지가 그 어떤 조미료도 표현할 수 없는 자연의 연주지 라고 유튜브에서 하더군요. 누가 그랬어? 자연의 연주? 그런 내가 하는 말. 조개가 쏟아지는 이 육즙들 완전 진국이 되는 거지. 사장만 넣으셨어요, 사장님. 내가 이거 만들어놓고도 메인분인지 가늠이 안 되죠. 자, 홍합 육수까지 더했습니다. 채소 넣고 여기서 끓이겠습니다. 딱딱한 야채부터 당근, 샐러리, 펜네. 아, 네, 이렇게까지 정성을 쏟았는데 맛없으면 안 되지. 넣었겠네. 버터 큰 거 중에 반 개를 다 쏟아본 거야 이게. 지금 오줌 더 숨이 죽으면. 자, 대파도 이쯤에서 간을 한번 해줄게. 자, 간 너무 많이 하진 않아요. 고추도 반칙을 조금 쓸게요. 토마토 페이스트 3개 갑시다. 3개. 나 이제 색깔 제대로 난다. 타임이랑 월계수를 넣고, 원래는 스타 아니스 통후추 같은 향신료를 넣는데 요 피클링 스파이스로 통칙했습니다. 아, 외국의 향이 난다. 그리고 전에 이거 통째로 한번 구워보니까 이 뼈 부분까지는 잘 안 익더라고요. 이 안심이 좀 적다 보니까 이쪽에 빨리 익고 등심은 상당히 늦게 익어요. 그래서 똑같이 굽기를 조절할 수가 없어서 분리라고 할게요. 어차피 나중에 굽고 나서 다시 합치면 되니까. 물기를 좀 닦아내고 등심도 발라주고 이 상태로 한 30분 둘게요. 우와, 진국이다 진국. 긁어주세요. 바닥에 붙어있는 게 온갖 맛있는 것들이 다 붙어있거든요. 갈아버려요. 이 정도면 건더기는 괜찮지 않을까? 정석대로 하신다면서요? 아이고, 어부들이 프랑스에서 이거를 믹서기로 일일이 갈아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아, 넣어버려 그냥. 넣어버린다? 넣어버려. 자, 요거는 그 유명한 샤프란, 프랑스나 스페인 요리에 쓰이는 향신료인데 이게 1g 짜리입니다 1g 얼마 주고 샀어요? 3만원 가까이 주고 산 것 같아요. 1g에 3만원. 와, 한 이만큼? 예. 도전껴, 양이 많으니까. 자, 생선이랑 전복을 대구했대. 홍합살 깐 거 딱 맞는다. 좀 더 졸일게요. 간 보는 거 찍어주세요. 예전에 제가 간 보는 거를 찍었지만 편집해버렸거든요. 간 보는 게 안 나오니까 댓글 뭐라 달렸냐면, 음식하는 사람이 간도 안 보는 거는 음식을 할 자격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간 볼게요. 뭐라 하지 마세요. 역시 간의 여지를 남겨준 게 신의 한 수였어. 이 짬에는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부터 간 좀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할게요. 아, 끝났어, 진짜. 끝났어. 불 겁니다, 이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박수. 으아! 슬라이트 칩니다. 하나, 둘, 셋. 오래오래 기다리셨어요, 진짜. 와, 이걸 만든다고. 팬넬. 전복은 인당 하나씩입니다. 프랑스에서 부야베스를 먹는 법은 이렇게 한다면 그냥 빵에 적셔 먹어도 되는데 옆에 마늘이 하나 있을 거예요. 빵에 잘 발리라고 강판에 갈았지. 여기. 네, 그래서 이거를 바게트 빵에다가 문대. 빵을 살짝 적신 다음에 치즈를 살짝 뿌리고 생선살을 올려 먹는데 빵에다 이렇게 국물 좀 적셔갖고 이게 불란사의 맛이구나. 국물이 조금만 더 쪼그라들어서 걸쭉해지면 좋겠는데 그러잖아 우리 저기 선생님들은 우리 1년 하고도 한 2개월 만에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작년 8월 말에 우리 여기 와서 한번 그 킹크랩 찍었잖아요. 100만이 넘었어 조회수가. 아, 엄청 100만 사람들 저 얼굴 본 거예요? 응 얼굴 많이 팔렸어. 아무도 안 알아봐. 와우. 이런 거 처음 먹어봐? 저는 선생님 댁 와가지고 먹는 음식 진짜 처음이에요. 진짜? 진짜 맛있어 근데 대박. 이 아들려도 진짜 기도를 이게 프랑스의 어부들이 먹던 해물탕이래. 요리로 발전되고 하면서 좀 더 고급스럽게 발전이 된 것 같아요. 고수 좋아해? 고수? 완전 좋아해. 진짜? 응. 그렇게 안 보이는데. 뭐 그치? 피망이랑 파프리카만 못 먹어요. 아 그건 내가 기억하고 있어 아직도. 여기 피망도 들어가는데 내가 뺐잖아. 아 역시 뺄 수 있어. 거짓말쟁이. 피망 들어가는 데도 있어 이거. 피망 넣더라고 왜 또 프랑스에서는. 그래 피망 넣었었어. 이거는 진짜 손을 멈출 수가 없다. 야 잘한다. 야 너무 좋아했어. 국물까지 마신다 야. 아 너무 맛있어. 세윤아 봤지? 맛 없어서 이렇게 먹는 거야. 맛있어서 먹는 거지. 음식 남기고 있잖아 지금. 아빠가 만든 게 맛이 없어? 그런 어려운 질문 하지 마세요. 아직 너의 입맛이 아니야? 갑시다. 자, 갑니다. 늘 먹던 그 맛이네. 맛있어. 진짜 뜯고 싶다. 와. 우와. 잘 먹었어? 말도 안 먹어. 너무 배불러. 말하고 있잖아 지금. 이건 뭐 차마 따라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진짜 고생대로 하고 그냥 한 번의 경험으로 만족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커트!